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깁슨과 에피폰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커스텀샷 모드를 한 자리에서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레스폴 커스텀은 턱시도를 연상시키는 중후하면서도 화려한 외관과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압도적인 사운드로 뮤지션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모델입니다. 오늘은 깁슨 레스폴 커스텀과 에피폰 레스폴 커스텀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게요.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레스폴 커스텀.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위드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모델입니다. 일단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깁슨은 알았을까요? 이 턱시도에 잘 어울리는 재즈 기타가 네? 나중에 락의 상징이 될지, 정말 예상했을까요? 참 이게 인생이 재밌습니다. 재즈 마스터 팬더에서 만든 재즈 마스터도 재즈는 마스터를 못 시키고 네. 뭐 서프락이라든가 뭐 저기 뭐 펑크 아니면 혹은 뭐 모던 락 네? 뭐 그리고 저기 뭐 그런지 뭐 뭐 다양한 장르 어째 재즈만 빼고 다 마스터했죠.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제가 라이트 핸들 할 때 어깨가 아프던 사실 까먹고 있는데 잭이 잘 안 빠지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네. 이렇게 힘이 없는 라이트 핸들을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대결이 좀 저거 하긴 해요. 근데도 이 정도면 에피폰이 좋죠. 선방했네요. 깁슨 소리가 좋긴 하지만 네. 에피폰을 지금 쳐본 입장에서는 오 에피폰 굉장히 선방했다는 네.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네. 한 가지를 짚고 가자면 은총 씨께서 운동을 하시다가 어깨를 좀
다치셨어요. 네. 뭐 주짓수를 하시는데 주짓수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이 뭐, 운이 없었습니다. 그죠. 다른 의미로 이제 좀 다치셨어요. 다치셔가지고 오늘 연주가 조금 완벽하고 편안하진 않다 네네. 하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에피폰과 깁슨을 비교하는 컨텐츠들 물론 저희도 자주 했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단골 소재죠. 이유는 약간 호기심 때문에 많이 해봤셨을 것 같아요. 호기심 때문에 하고 클릭하시는 분들도 호기심 때문에 비슷하게 생기고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이 생긴 두 대의 기타가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 사운드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라는 호기심에 클릭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단순하게 가격이 차이 나면 그만큼 소리가 차이 날까 요게 이 관전 포인트였다면 지금은 에피폰과 깁슨을 비교를 하는 것이 가격만큼 소리가 차이 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각 브랜드 물론 이제 에피폰이라는 브랜드 지금의 에피폰이라는 브랜드는 깁슨 없이 논할 수가 없는 브랜드가 돼버렸지만 예전에 이 아치탑 전쟁을 펼치던 에피폰과 또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이 두 개의 다른 브랜드가 비슷한 듯 굉장히 다른 사운드를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각 브랜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각 브랜드마다 이 강점을 또 달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레스폴 커스텀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에피폰 커스텀과 전통의 강호 깁슨 레스폴 커스텀만이 낼 수 있는 사운드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른 듯 비슷한 듯 다른 매력을 보여줌으로써 댓글에도 보면은 뭐 에이 그래도 깁슨인데 야 에피폰이 저 정도면 깁슨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보다 이제는 에피폰은 에피폰대로 깁슨은 깁슨대로 평가를 해주시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이 두 브랜드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너무 많이 알고 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빌드 퀄리티 부분에서 어떤 지향점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에피폰이 얼마나 지금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기타의 퀄리티 자체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실제로 다 경험을 해보신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뭐 에피폰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 말 자체가 좀 우스운 네.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하는 되게 아재가스러운 이야기라는 거 아시니까 아마 이제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더 가격과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 댓글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똑똑하신 거죠 시청자분들이. 근데 뭐 저는 오늘 지금 한편으로 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솔직히 그 뭐 저희가 지금 에피폰 리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가 20대 시절에는 에피폰 기타가 깁슨 옆에 있으면 이렇게 세워만 놔도 네.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좀 이런 말씀드리고 좀 구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에피폰이 어디 깁슨을 비벼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깁슨에서 뭔가 굉장히 하등시하게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갭을 금나누기를 확실히 했다. 확실하게 했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지금 꿀리지도 맞다. 않고 네.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두 개 연주를 해봤을 때 깁슨 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와 이 정도면 에피폰 진짜 선방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선방을 떠나서 지금 사실 제가 연주를 했을 때와 이 소리가 빠지는 걸로 봤을 때 뭐 그냥 급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좀 다른 기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기타 빌드 퀄리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외관상에서 그럼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했을 때 그 외관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도 지금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실 리뷰어로서는 반갑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에피폰, 깁슨에서 하고 있는 에피폰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기분 좋고 이래야 사람들이 좀 더 그 많은 기타를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디로 국한돼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다양한 기타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기타들만의 매력이 더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에피폰 보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깁슨 좋은 게 많습니다. 5구도 두 대 네. 있고 뭐 5사도 있고 뭐 355도 있고 네. 다 커스텀샵이에요. 다 커스텀샵이고
59 같은 경우는 이제 빈티지 모델 이제 리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거를 내가 맸을 때 뭐라 해야 될까 그 멋이라는 거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그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깁슨이 드림 기타였던 사람은 이걸 산다고 충족된다라고는 100%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리로는 거의 90% 이상 충족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헤드에 깁슨이라고 안 적혀있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깁슨을 사고 싶은 거니까. 근데 레스폴 사운드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내가 레스폴 깁슨 굳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라고 했을 때는 이거 그냥 남습니다. 넘치죠. 넘쳐요. 그러니까 깁슨이 필요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라고 봤을 때는 그냥 이 기타를 사셔도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예를 들면 뭐 제가일드, 뭐 랜디 로즈, 그러니까 오지 오스본 계열, 뭐 저기 화이트 스네이크 계열, 그리고 뭐 건전 로지스, 뭐 스키드로 우리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런 락들 있잖아요. 다 되죠. 재즈 다 됩니다. 그리고 블루스도 다 되고 뭐 둘 다 선택을 하셔 어떤 걸 선택하셔도 저는 다 좋다고 보고 내가 집안에 정말 비싼 장식품 겸 뭐 드림 기타였던 거 하려면 깁슨 가시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내가 플레이어다. 근데 내가 깁슨 기타 필요했다. 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서 그냥 이 기타, 이 깁슨 커스텀이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를 쫓거나 사운드를 쫓는다 했을 때는 에피폰을 선택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4시간에 걸쳐서 깁슨과 에피폰,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의 이 시리즈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에 이 어쿠스틱 모델들도 제법 있거든요. 아 좋죠. 뭐 어쿠스틱 모델들도 그렇고 기회가 되는 대로 추가로 더 방영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